안녕하세요, 장재영 프로입니다. 오늘은 이거 할 거예요. 스윙을 할 때 비거리가 많이 나가고 공을 똑바로 치려면 백스윙을 들었을 때 손목 코킹? 이 코킹을 가져오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럼 반대로 손목이 이렇게 풀리는 분들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 회전도 안 되고 공이 뒷땅이 너무 많이 맞아요. 이러면 비거리가 안 나오고 공이 좌우로 왔다 갔다 합니다. 오늘은 쉽게 손목을 가져오는 방법에 대해서 레슨을 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일단 제가 공을 한번 쳐볼게요. 이것과 손목이 풀리는 분들을 제가 한번 해볼게요. 네, 표현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바운싱을 내려올 때 선수들의 영상을 보면은 짠짠짠짠짠 갖고 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손목이 꺾여있던 각도를 그대로 잘 유지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풀리는 분들 너무 많잖아요. 공이 너무 뒷땅이 맞고 너무 왼쪽 어깨가 올라가요. 공에 맞는 포인트가 완전히 달라져서 공이 좌우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어떤 연습을 하면은 손목을 잘 가져올 수 있냐면 제가 공을 뒀어요. 두고 티가 있잖아요. 티를 공 왼쪽 한 5cm 정도에 둔 상태에서 그냥 스윙을 해보는 거예요. 뒷땅이 맞는 건 공이 맞을 때 오른쪽 포인트에서 맞는 거잖아요. 오른발 쪽에서. 그러면 공을 치는 게 아니고 왼쪽에 있는 티를 친다고 생각을 하면은 손목이 자연스럽게 쉽게 잘 끌고 와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습장에서 연습할 때 쉽잖아요. 간단하죠? 왼쪽에다가 한 5cm 둔 다음에 계속 공을 쳐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게 바뀌었냐면 손목이 끌고 와졌죠? 그리고 공에 맞는 포인트가 오른쪽이 아니고 왼쪽에서 맞기 때문에 회전도 훨씬 더 간단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연습장에서 연습할 거 티를 공 왼쪽에 한 5cm, 많게는 한 10cm까지 둬도 돼요. 이 왼쪽에 있는 티를 계속 친다고 연습을 해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손목이 풀리는 것을 많이 고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손목이 많이 풀리는 이유는 체중 이동이 너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은 꼬임은 전혀 생기지 않고 체중 이동만 생겼죠. 그거를 스웨이라고 해요. 근데 저희가 이미 알고 있듯이 회전에 의해서 체중이 오른쪽으로 옮겨지고 또다시 회전에 의해서 체중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옮겨지는 건데 이걸 좀 잘못 알고 계셔가지고 아, 난 체중 이동을 해야 돼 해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을 많이 하면 중심의 축, 머리가 왔다 갔다를 너무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꼬임이 안 생겼기 때문에 회전이 안 되기 때문에 손목이 계속 풀어져요. 이렇게. 그래서 중심 축을 잘 잡아놓는 연습을 해야 돼요. 골프채를 이렇게 하고 우양우 자양자를 하죠. 근데 어떻게 우양우 자양자를 하게 되냐 이런 분들 많잖아요. 이렇게 오른쪽, 왼쪽. 그래서 오른발, 왼발이 맞긴 해요. 근데 머리는 안 움직여야 돼. 그래서 어떤 연습을 하게 되냐면 백스윙을 들 때 오른쪽 골반이 열리잖아요. 오른쪽 골반이 열어주는 동작이 생겨야 되는데 하체도 딱 잡아놓고 백스윙을 들 때 이런 느낌으로 백스윙을 드세요. 이렇게. 그러면 올라가는 각도는 괜찮아요. 근데 회전이 안 생겼기 때문에 궤도도 여기 있어야 될 궤도가 여기 있고 여기 있어야 될 궤도가 여기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백스윙을 들 때 오른쪽 골반을 자연스럽게 열어주면서 체중이 자연스럽게 오른쪽 가는 걸 느껴야지 내가 인위적으로 백스윙할 때 이렇게 체중 이동을 하게 되면은 다운스윙을 내려올 때 포인트가 다 오른쪽에서 맞게 됩니다.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그러면 저희가 왼쪽으로 열어줘야지 손목이 끌고 와지면서 공이 올바르게 맞는데 이러한 현상이 생기게 되면은 다 오른쪽에서 맞아요. 회전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백스윙을 들 때 오른쪽 골반을 신경을 많이 써보세요. 백스윙 들었어요. 열려있죠. 머리도 많이 안 갔죠. 그러면 다운스윙을 내려올 때 우측으로 많이 꼬였기 때문에 다운스윙을 내려올 때 회전이 극대화되게 되면서 공이 맞는 포인트가 오른쪽이 아닌 왼쪽으로 잘 들어오면서 손목이 풀리는 현상을 무조건 고칠 수 있을 거예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공을 딱 놓고 왼쪽 5cm 티를 하나 딱 두시고 공을 바로 치는 연습이 아니고 티를
친다 생각을 하면서 1번이었고 2번은 오른쪽 왼쪽으로 스윙 되는 게 아니고 오른쪽 골반을 열어줘서 백스윙 다운스윙 내려올 때 왼쪽 골반 접어주면서 회전을 하게 되면은 손목이 풀리는 것을 무조건 고칠 수 있을 겁니다. 이 두 가지 연습 방법 꼭 해보세요. 감사합니다.